뭐? 너 지금 뭐라 그런 거니? 와, 기생되는 것도 시험 봐야 되는 거가. 아무리 학교 생활이 힘들어도 기생 노릇보단 나. 내도 니처럼 사매장적을 입고 꽃단장해 보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 방앗간지 크라들한테 시집 보내려고 한다. 니도 내가 그 여드름쟁이 집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지? 나만 보면 신누런 이빨을 드러내고 질실 웃었었는데 참말로 그놈의 뒷꼭지만 봐도 털법은 닥스러면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다. 애심아, 그렇다고 가한테 시집가서 평생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차라리 쾅 목매달아 죽는 게 낫지 않겠나? 나 죽으려고 집 나왔다. 그래도 죽는 게 보단 기생노릇하는 게 낫겠다 싶어 물어물어 찾아온 거라 연지야. 다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긴데 참말로 내는 이렇게 살긴 싫대. 내도 여자고 청춘이 있는데 한번 제대로 꽃이나 피워보고 죽어야 될 거 아이가. 청춘의 꽃? 기생집에 그런 꽃은 아예 싹도 안 나. 나 좋아서 이 짓 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딱 3년 동안만 기생 노릇할 거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기생은 기생이야. 다른 여자하고는 달라. 기생은 이렇게 치마를 오른쪽으로 여면서 입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아무나 치마를 들출 수 있다는 뜻이야. 돈만 있으면. 이제 알겠어? 그래도 좋아? 그래도 기생할래? 응. 황진이같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예, 시집가서 평생 한 남자 얼굴만 보면서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싫습니다. 황진이같이 면벽수도하는 고승도 파괴시키고 잘난 척하는 남자들 울리기도 하면서 화끈하게 살고 싶어요. 도화의 영마가 동조했으니 발자는 타고났어. 너하군 영딴판이구나. 어디서 이런 애를 데려왔니? 애시미는 저와는 어릴 때부터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예요. 처음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같이 지내다 보면 정말 좋은 아이라는 걸 금방... 혜월이, 너는 원래 기생팔자가 아닌데 잠시 거쳐가는 거지만 얘는 너하고 정반대구나. 맞아, 얘. 얘하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반대로만 놀아가. 말투부터 고쳐야겠구나. 예? 사투리 말이야. 저 경성말도 잘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지 그래. 오늘 밤에는 중요한 연애가 있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권본의 메인 몸이니까 오늘 특별히 시간 내주겠다는 거야. 잘됐다. 우미간에 세영아 들어왔는데 문희봉이 보러 가자. 아줌마도 같이 가시면 좋은데.
렌도 빨리 싸 빨리. 야, 니도 키 큰 놈 하나 못 봤어? 아니요. 야, 너 봤냐? 그, 아, 못 봤어요. 야, 빨리 치워, 엄마. 아니,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 따온 건지 모르겠지만. 야,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 따온 건지 모르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야. 고맙습니다. 와서 얻어먹고 가자. 안 돼. 양초가 자꾸 와서 귀찮게 하지 말랬잖아. 내가 닦는 구두로 왜 강이 안 나는지 알아? 왜? 여튀기 형 있어. 이거 봐. 침이 묽어서 그래. 원래 구두 닦는 데는 약보다도 침을 발라야 되는데 난 맨날 쓰레기 쭉만 먹으니까 어? 침이 묽어가지고 구두를 아무리 닦아도 강날 생각을 안 한다? 똑같이 먹는데 너만 그래? 누나! 야 까마귀! 이씨 널! 야! 너 죽을래 진짜! 야, 뒤돌려. 와, 너 되게 많다. 너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안으로 돌려야 돼? 오빠, 나무 한 수 가져갈게. 손. 아저씨, 내가 좀 치워줄게요. 그래. 아, 저거는 염청교나 했지. 여긴 왜 온 거야? 춘상이 밑에 있는 년이요. 그려. 뭐야? 이거 앞만 봐도 사내 새끼인지 가시는지 모르겠구만. 목관통에 가서 말이야. 한 사흘은 굴러먹어야 묵은 때가 벗겨지겠는데. 응? 이씨! 이런 싸가지 좀... 야, 숟가 꽈. 야, 숟가 꽈. 물 마? 야, 물 좀 떠와라. 야, 물 좀 떠와라. 왕초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살 가지고 열십자로 째서 그 속에 손가락을 넣으니까 총알이 나오는데? 근데 상처가 덧나면 어떡하지? 자식아, 내가 지금 숯불이잖아. 숯불이니까 괜찮을 거야. 차라리 야, 사고 죽는 문제니까 내가 하는 얘긴데 내가 병원에서 야. 가서 훔쳐다 줄 수도 있는데. 야, 뭐야, 인마! 야, 뭔 일 났어? 아이씨. 도련님! 도련님! 도련님 어떡하다가 이런 데를 다? 아니, 그럼 얘가 너 저기 뭐 옛날에 머슴 살 때 그 높은 사람 집안 그 아들이야? 어. 온몸이 다 피투성이네. 뭔 대수술을 했대야? 왕초.
우리 도련님한테 뭔 일이 났던 거예요? 나도 몰라 임마. 니네 도련님한테 물어봐. 나 지금 물 좀 떠오르니까. 자식들이 물 좀 떠오르니까. 어 왕초! 피! 왕초 왜 그래? 다쳤어? 어떻게 된 거야? 어? 어 왜 피야 왜?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야 뭐냐니까? 아유 별거 아니라니까! 킹스타에 갔는데 그 도끼 밑에 새로 들어온 부하놈한테 맞았어요. 도끼는 있었어? 예. 네, 개는 박은 놈이 그 놈이 누나 앞에 했어요. 도끼 봐 누구? 그 되게 흉측하게 생긴 놈인데? 아 그러니까 하여튼, 이름이 뭐냐니까? 개는 박은 놈인데 도끼가 발가락이라 그러는 것 같았어요. 맞지 맞지? 그래. 뭐? 발가락? 아니 대구 발가락 경성 왔대? 너거 발가락인 거 분명해? 네, 도끼가 그랬어요. 아니 발가락 이거 순간 이거 난 괜찮다니까 왜 자꾸 그래? 지금 어디 있어? 아 괜찮다니까. 어디 있어? 저 우미관 간다 그랬어요. 영화 보온으로 간다고 지금 떠들고 있잖아. 왕초! 가지마 왕초! 왕초! 아무리 개눈을 협박했지만은 그 쪽제비 털고 돼지 털고도 구별 못하냐? 어, 옳은 척 것이나. 오늘 성님 품 안에 딱 안겨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시죠. 네? 일렸었나 보여. 인사 좀 막 땡겨보려고 그러는데 가불면 섭하지. 형님, 인력권은 몇 대나 부를까요? 하나만 부르면 될 거 아니요? 야! 너 여기 왜 왔어? 영화 좀 보러 왔다. 너 종로 바닥에서 술도 먹지 말고 영화도 보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그랬잖아. 네가 여기 주인이야? 여기 사는 똥개가 똥을 누는데도 너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뭐야? 그래, 사람은 몰라도 똥개하고 너 같은 놈은 허락 받아야 돼. 전화, 도끼 부하나 어딨어? 어? 아 몰라, 나 지금 바빠. 있잖아, 개 눈깔 발가락 어딨어? 죽었어, 진짜. 어, 멸치. 이게 얼마만일까? 그 여자 보내줘. 나랑 중요한 일이 남아 있는데. 빨리 보내. 세월 변해도 여전하구나. 오랜만에 만난 게 무지하게 반갑구만. 나가 지금 무지하게 바쁠 텐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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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빨리 가자. 괜찮아요? 두환아! 김두환! 조심해, 조아씨!
가볼게요. 아니야, 아직 위험해요. 내가 사는 데까지 받아들일게요. 괜찮은데요? 저, 이 동네가요, 저 보기보다 좀 복잡해요. 좋은 애들도 있고 남들만 애들도 있고 또 왕십리 애들까지 왔다 갔다 하고. 어쨌든 내가 사는 데까지 모셔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럴 것까지 없어요. 내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그래요. 전 그러시면 감사의 뜻으로 차 한잔 사고 싶어요. 커피 좋아하세요? 예. 내가 좋아하는 노래네. 외로운 가로등이요. 예전엔 내가 아주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요. 슬프고 불행한 일은 다 날 피해갈 거라고 믿고 살았어요. 17살 때까지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불행은 갑자기 닥치더라고요. 아버지가 마작에 손대면서부터. 마작? 도박하면 다 망해요. 집이며 과수원이며 다 날리고 만주로 떠나셨죠. 겨울에 손이불을 다 내다 팔아버리고 남은 헛이불만 덮고 밤새 덜덜 떠는 동생들을 보면서 뭐든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뭐든지. 그래서 희연 가게